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의 윤희석 의원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의원직을 사퇴하고 대선 후보도 멈추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야말로 파격적인 발표였습니다. 자, 이 시간부로 윤희석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이 시간부로 대통령 후보 경선을 위한 여정을 멈추겠다며 국회의원직도 다시 서초갑 지역 주민과 그리고 지역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것이 염치와 상식의 원칙을 지켜온 제가 염치 지키고 자식된 도리 다하는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윤희숙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 자신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민주당 대선 후보들과 치열하게 살아온 제가 국민에게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정권교체에 열망하는 국민과 당원께 보답하는 길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 윤희숙 의원이 지금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권익위원회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 12명의 명단에 포함되어 있고 자신이 아니라 아버지가 과거에 농지를 샀고 그 농지에 아버지가 농사를 짓지 않고 대신에 그 농지를 임차를 줬고 그래서 거기에 농사를 짓게 하는 사람으로부터 쌀을 대신 면마를 받았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아버지가 이 관련 기관과의 위탁해서 계약을 했던 것이고 그런데 본인이 전혀 관계없고 본인이 알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권으로 인해서 공격을 받고 그리고 그동안 쭉 본인이 부동산 문제만큼은 확실하게 깨끗하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공격도 했던 그런 말들, 이를테면 나는 임차인이다 하면서 국회에서 연설했던 것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는데, 자, 그렇게 살아온 자신이 이 문제 가지고 부동산 문제 가지고 공격을 받는 것 자체가 용서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일종의 자기 분노인 것입니다. 자, 이 윤희숙 의원의 이런 발언은 또한 이 건을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거센 항의의 표시기도 합니다. 자, 권익위원회가 딱 꼬집어서 윤희숙 의원을 꼬집어서 이렇게 정말 누가 봐도 이거는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미 독립가옥이고 본인은 20여 년 전에 26년 전에 아버지와 이 독립해갖고 살고 있는 별도의 세대주의인데 그런데 연결시켜가지고 이렇게 공격했다는 것 자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거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지금 이런 것들을 문제 제기를 하고 부당함이지만 그러나 그런 지적을 받은 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건 나의 정치다. 이게 윤희숙의 정치다라고 밝혔던 것입니다. 자, 이 윤희숙 의원은 지난 24일 자신이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투기 의혹 통보 명단에 포함된 사실을 확인한 뒤에 측근들에게 대선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윤희숙 의원은 아버지가 2016년 이 세종시의 농지를 샀지만 실제 경작하지 않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날 윤 의원의 소명을 들었고 그가 땅을 사는데 관여하지 않았고 투기 목적도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해서 징계 처분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자, 윤 의원은 이날 권익위원회의 조사 정당성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윤 의원은 권익위 조사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독립 가게로 살아온 지 30년이 돼가는 친정 아버님을 엮는 무리수가 야당 의원 평판을 흠집내려는 의도가 아니면 무엇이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권익위의 끼워 맞추기 조사는 우리나라가 정상화되기 위한 유일한 길이 정권 교체뿐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보여준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는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대선이라는 큰 싸움의 축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제 자신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동안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대선주자들과 치열하게 싸워온 제가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국민들과 저를 성원해 주신 당원들의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 건과 관련해서 지금 당에서는 아주 윤희숙을 지금 만류하기 위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자, 당 지도부는 물론 당내 대선 주자들도 사퇴를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윤희숙 의원은 기자회견을 강행했습니다. 이날 회견장에는 이준석 대표도 의원직 사퇴를 말리기 위해 찾아왔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자, 윤희숙 의원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에 이 대표와 만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게 내 정치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게 내 정치다. 자, 그러면서 그동안 자신이 치열하게 싸워왔던 상황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공격을 당하는 것, 이게 윤희숙의 항의 표시라는 겁니다. 항의 표시.
자, 그러나 윤희숙은 앞으로 정권 교체를 위해서 뭐든지 역할을 할 수 있으면 하겠다 하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권익위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은 윤희숙 의원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윤미향, 양이원영 의원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은 됐지만 비례대표로 의원직 신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당 권고를 받은 나머지 10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여전히 민주당 소속입니다. 탈당도 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도 지금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의겸은 부동산을 자기 직을 이용해서 샀다, 투기했다 이런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직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통령 대변인이었는데 대통령 대변인이라는 그 직을 이용해서 대변인실에서만 알 수 있었던 그 정보를 가지고 흑석동에 상가를 샀다는 겁니다. 흑석동의 상가. 이게 이제 권익위의 판단인데, 그런데 그 열린민주당은 최강원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김어겸이가 특별하게 투기한 것도 아니고 뭐 법을 위반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우리는 김어겸에 대해서 어떤 조치도 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밝혔던 것입니다. 그리고 김어겸도 나는 전혀 직을 이용해서 이 부동산을 산 적이 없다. 그 땅은 누구에게나 오픈되어 있고 공개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비하면 천양지차다. 윤희숙은 자기 이름이 거론된 것만 가지고도 불명예스럽고 치욕스럽고, 그래서 그동안 자기가 의정 활동을 해온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비춰지고, 이게 당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권 교체의 걸림돌이 될까봐 자기는 이 대선 주자로서의 뛰어드는 것도 그만두고,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직을 그만둔다는 겁니다. 국회의원직을. 자, 국회의원직을 악착같이 지금 탈당, 뭐 위장 탈당 또는 이 위장 제명을 하면서도 국회의원직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이름이 밝혀졌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윤희숙 의원은 자기 국회의원직을 지역 주민들과 지역구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역구민들에게. 자, 그만큼 윤희숙의 정치는 본인 말대로 이게 윤희숙의 정치다라고 했는데 아주 독특하고 특별합니다. 그동안 윤희숙은 여당 내 임대차 3법 강행 처리에 반대하면서 저는 임차인입니다 라는 국회 연설로 아주 인지도를 높였습니다. 깜짝 5분 발언을 했는데 그게 국민들의 아주 공감을 받았고 가슴 속 시원하게 해줬다. 그러니까 긴 연설이 아니라 짧은 연설 안에도 거기에 메시지가 아주 강하게 들어있어서 국민들로 하여금 속 시원하게 해주는데, 그런데 자기가 부동산 문제만큼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 자체가 아주 치욕스럽다, 문제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직에도 사퇴하고 대선 후보직에도 사퇴한다. 이게 우리 정치에서는 보기 힘든, 그야말로 아주 책임 있는 정치를 지금 새로운, 이것 또한 정치 실험의 한 장면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윤희숙 의원이 이렇게 자기 받고 있는 오역에 대해서 본인의 잘못이 아니고 기책 사유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오르내렸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국회의원직과 대통령 후보직에서 사퇴한다는 것. 아마 이건 한국 정치사에서 새로운 또 이정표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